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우리 시를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메르스와 감염 대책을 논의하는 영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15일 현재 우리 시 메르스 확진 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며 1명은 판정 보류인 상태입니다. 시는 자택격리자 90명에 대해 1대1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각 구별로 자체 방역과 주민 동향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메르스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가뭄 극복을 위해 오는 8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